지금 방금 막 세수를 하고 와서 얼굴이 땡겨 죽을 것 같아요. 요거 그라운드 플랜, 저도 이 미스트를 그저께 배송을 받아서 사실 써본 지는 이제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쓰다가 카메라에서 보여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후기 같은 것도 알려드리고. 근데 지금 제가 평소에 찍는 구도가 아닌 거는 딱 아시겠죠? 그래서 카메라랑 조명을 여기다가 세팅을 하느라 시간이 벌써 한 5분이 지난 거여서 얼굴이 너무너무 땡겨서 어쩔 수 없이 미스트를 먼저 이렇게 뿌리고 시작을 할게요. 그리고 첫 번째 스텝으로 요거, 이번 코스알엑스의 신상이죠. 제가 코스알엑스 패드 종류는 뭐 오리지널, 그 다음에 수분 패드, 그리고 이 그린 패드까지 세 개를 다 써봤는데, 이게 약간의 그린 색상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저같이 민감한 피부에게 좋은 진정 패드라 일명 카밍 패드라고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조금만 문질러도 여기 금방 빨개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항상 조금 순한 제품을 선호를 하고 너무 자극적이지 않은 제품들 위주로 사용을 하잖아요. 제가 이번에 라오스 가서도 사용을 계속 했던 제품이고, 확실히 패드기 때문에 약간 여행 다닐 때 굉장히 편하게 쓸 수 있더라고요. 근데 라오스는 날씨도 덥고 습하고 막 물에 들어갔다가 수영하고 막 하루에도 세네 번씩 수영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얼굴에 굉장히 자극도 많이 받고 햇빛 때문에 얼굴도 따갑고 그랬는데, 4박 5일 내내 이 진정 패드를 사용해주니까 확실히 자극도 덜 되고, 무엇보다 좋았던 거는 저한테는 패드 종류가 굉장히 건조하다고 느껴지는 것도 많았는데, 이 제품은 전혀 건조하지도 않고 수분감이 오래 남아서 좋더라고요. 저처럼 조금 민감하시고 약간 저자극의 제품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성분이 착한 약산성 패드를 사용하시는 걸 진짜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즘 같은 이런 간절기에 사용하기 정말 딱 좋은 패드예요. 이것도 제가 세 통째 쓰고 있는 헤이네이처 어성초 앰플인데, 아, 제가 지금 쓰는 스킨케어들 다 저랑 너무 잘 맞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반적인 그 피부 결이나 피부 안색, 홍조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잡혔어요. 그래서 물론 지금도 이렇게 울긋불긋 큰 여드름이 한두 개씩은 나는데, 저는 뭐 이런 여드름들과는 평생 이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같고요. 근데 그거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인 피부 안색이나 피부 결, 탄력, 모공 이런 게 전반적으로 다 너무너무 좋아져서,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헤이네이처가 약간 좁쌀이나 홍조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잡아준 느낌이에요. 전 여드름이 아주아주 많은 편은 아니지만 여드름 피부에 굉장히 얘가 잘 먹힌다고 하니까, 화농성 여드름 많이 갖고 계신 분들도 한번 사용해보시면 아마 효과를 보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수분크림은 앰플앤 거 사용해줄게요. 얘는 굉장히 제형도 가벼운 그런 젤 타입이라서 늦은 여름부터 지금까지도 되게 잘 사용해주고 있고요. 제가 이미 영상에서도 여러 번 보여드렸던 그 프리메라 거 있잖아요. 알파인 베리 워터리 젤 크림 그거. 그거는 진짜 약간 습했던 여름에 되게 잘 맞아서 두통이나 이미 썼는데, 요거는 이제 조금씩 아침 저녁으로 추워지고 온도차도 심해지면서 얼굴이 확실히 더 건조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환절기 때 딱 사용하기 굉장히 좋은. 그 얘는 밤보다는 화장 전에 딱 해주기 정말 좋은 물크림 같은 느낌이라 화장도 안 밀려서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미스트, 코스알엑스 패드, 앰플, 그리고 크림까지 전부 다 굉장히 저자극에 성분 좋은 애들만 사용하니까요. 저랑 비슷한 피부 타입을 가지신 분들은 저를 믿고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그 멘트는 뭐였죠? 선크림은 요거 셀퓨전시 선크림 사용을 해줄게요. 제가 옛날에는 선크림을 꼭 여기 손등에 짠 다음에 이렇게 덜어서 사용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거마저도 귀찮아졌는지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이게 아마 제가 선스틱을 되게 많이 사용을 하면서 본통을 아마 이렇게 얼굴에 갖다 대는 거에 익숙해져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라오스 다녀온 지는 조금 됐는데, 확실히 라오스를 다 다녀와서 약간 반톤 정도 어두워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보면 확실히 얼굴색이랑 팔색도 되게 차이가 나죠. 제가 그래도 얼굴은 최대한 조금 피하려고 막 선크림, 막 선스틱 굉장히 많이 발랐거든요. 그냥 수시로. 근데
몸은 딱히 신경을 많이 안 썼더니 이렇게 팔이 미친 듯이 탔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목에도 꼭 발라주기. 사실 저는 살면서 목주름에 대한 큰 고민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몇몇 구독자분들께서 목 관리를 따로 하냐고 여쭤봐 주시더라고요. 매번은 아니고 종종. 그래서 저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죠. 딱히 막 팁이라고 드릴 것도 없고 저는 그냥 항상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에 목까지 크림을 다 발라주고 선크림도 꼭 발라주고 팩하면 목도 해주고 씻을 때도 목까지 다 해주거든요. 말 한번 써야겠다. 요거 문샷의 마이크로 세팅 핏 쿠션 101호 사용해줄게요. 아무튼 친구들 얘기를 해보면 목은 신경을 안 쓰는 친구들도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더니 아마 그게 제가 조금 목주름이 생기지 않은데 큰 기여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제가 최근에 영상에서 항상 막 파운데이션만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이것도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마이크로 세팅 핏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진짜 얇게 발리고요. 되게 보송하게 발려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도 지금 딱 한 달에 한 번 나는 그 시기에 맞춰서 여기에 또 뭐가 났어요. 이 정도면 커버력도 진짜 괜찮은 편이고 마무리감이 진짜 보송한 편이라서 저는 너무 좋습니다. 이거 호니 팩트 프로핏 리퀴드 컨실러 이게 산지는 얼마 안 됐는데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이렇게 양감을 더해주고 싶은 곳에 발라주고요. 저는 사실 촬영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는 편이에요. 지금도 사실 저녁 약속 7시인데 지금 아직 4시 반밖에 안 됐거든요. 촬영은 4시부터 시작을 했고 지금 30분 지났는데도 요 정도까지밖에 촬영을 못한 거예요. 꼭 편집할 때 보면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장면? 구도가 많아서 항상 찍을 때마다 요렇게 한번 조금 찍다가 카메라 다시 화면을 돌려보고 괜찮다 싶으면 진행하지만 또 마음에 안 들면 약간 또 틀어서 진행하고 다시 카메라 돌려보고 이러는 타입이거든요. 제가 채널에 올리는 영상에 진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되게 많은 영상들을 못 올려요. 다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물론 올라간 것 중에도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지만 그래서 한 네 번 중에 하나는 꼭 재촬영을 하고요. 그래서 그냥 한 번 할 때 제대로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없는 일이 안 생기게 끝내자 싶어서 저는 그 인트로나 아웃트로 나오는 예쁜 척하는 구간 있잖아요. 그것도 진짜 오래 걸려서 찍는 편이고요. 딱히 말할 내용이 아니었던 것 같긴 한데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이거 이니스프리 노세범 도트 팩트 안에 이런 식으로 컬러 도트가 들어가 있는데 아주 살짝 좀 더 화사해지는 그런 기능이 추가가 된 노세범 팩트라서요. 여기 중앙부에 한번 깔아줄게요. 제가 라오스를 갔다 와서 인스타에도 올리긴 했는데 좋지 않은 것들을 많이 얻어왔거든요. 결막염도 걸려왔고요. 피부병도 얻어오고 그리고 너무 노느라 몸이 힘들어서 그런지 여기 입술 막 아직도 여기에 흉터가 남아있어요. 막 제가 입술에 절대 뭐가 안 나는데 입술에도 이렇게 막 뭐가 올라오고 그랬었어요. 그래도 그만큼 너무너무 재밌었던 점. 오늘 눈썹은 브로우 마스카라랑 브로우 둘 다 베네피트 사용할게요. 약간 이렇게 두 개 딱 있으니까 되게 겐지템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요거는 3호 색상이라 제 원래 눈썹 색깔보다 조금 더 밝은 갈색이에요. 약간 미디엄 브라운. 여러분 요즘 날씨가 너무너무 좋잖아요. 하늘도 너무 예쁘고 약속이 많아졌다고 하기에는 딱히 계절을 즐길 수 있는 약속들이 늘어난 게 아니라서 약간 연관성은 없지만 확실히 예전보다 나가면 기분이 더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 브로우 마스카라는 요거 사용할게요. 가을에 바깥 활동하는 거를 여러분들도 좋아하시나요? 저는 안 그래도 사실 외향적인 스타일이라서 뭔가 밖에서 액티비티 하는 거? 이런 것도 되게 나름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하지만 나름 막 시도 때도 없이 막 나가서 운동하고 그런 타입은 절대 아니고요. 나름 좋아한다? 이 정도? 그래서 얼마 전에는 잘 가지 않던 등산도 청계산으로 다녀왔어요. 근데 날씨 좋은 날 가니까 올라갈 때 진짜 와 죽을 뻔했는데 막상 딱 정상 올라가서 이렇게 풍경도 보고
거기서 이렇게 막걸리도 팔아요. 그래서 막걸리 마시고 그러니까 기분도 너무 좋더라고. 그리고 내려와서 맛있는 거 먹을 생각에 또 아무렇지 않게 내려올 땐 잘 내려왔어요. 그냥 자주 말고 날씨 좋을 때 막 봄, 가을 이때쯤 한번 등산 가는 것도 좀 추천드려요. 아이 메이크업을 할 텐데 제가 지난 영상 두 번 다 약간 말린 장미 톤 조금 이렇게 붉은 계열의 화장들을 많이 써서 이번엔 좀 웜한 느낌으로 확 가겠습니다. 바비 브라운의 아주 좋아하는 토스트 색상 이걸로 눈두덩이를 아주 널찍하게 깔아줄게요. 그리고 저는 이제 가을이 되면은 텐트 치는 거를 정말 너무너무 좋아해요. 한강 가서 날씨 좋을 때 낮에 텐트 치고 딱히 하는 건 없어요. 그냥 맛있는 거 먹고 날씨 즐기면서 노래 듣고 커피 마시고 이러는 게 아,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오늘은 언더를 살짝 도톰하게 깔아서 조금 더 음영감을 위아래로 다 넣어줄게요. 하지만 확실히 언더는 조금 더 손에 힘을 빼고 색감을 너무 진하게는 넣지 않는 게 예쁘겠죠? 다음은 조금 더 진한 요 컬러그램 힙앤섀도우 까도독 아몬드 무펄의 밀크브라운 색상인데 따뜻한 계열에 조금 더 포인트 줄 수 있는 음영 섀도우라서 제가 아주 좋아라 하는 컬러입니다. 약간 음영이 젖네 정도로만 올라갈게요. 가을에는 확실히 색상이 막 여러 가지가 아주 강하게 들어가는 것보다 한두 가지 컬러가 음영지게 들어가는 게 되게 분위기 있고 전 좋더라고요. 그리고 언더에도 오늘 음영 가득하게 조금 진하게 올려줄게요. 삼각존 연결해가지고 언더를 약간 도톰하게 마지막 한 번 더 요거는 페리페라 잉크 피팅 섀도우 가을 운동회. 제가 알기로는 요게 이번에 새로 추가된 컬러로 알고 있어요. 아까 발랐던 요 페리페라보다는 확실히 조금 더 짙고 더 포인트 주기 좋은 컬러예요. 정말 살짝살짝 끝에 음영을 넣어줄게요. 여러분들이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요즘에 좀 주제를 짤 때나 영상 찍을 때 나름 새로운 그런 제가 안 해봤던 것들을 많이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형부 더빙 메이크업도 너무 좋아해 주시고 이렇게 새로운 시도가 너무 좋다고 얘기해줘서 아마 그때부터 제가 좀 다양한 거를 시도하는 게 좋겠다라고 느끼는 계기가 됐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영어로 하는 메이크업 튜토리얼이나 같이 잘 준비해요 이런 영상들도 한 번도 안 해봤던 시리즈들을 최근에 많이 올렸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가을 룩북이라는 것도 제 채널 처음으로 제 룩북을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룩북을 보고 싶다는 댓글도 너무 자주 달렸고 그리고 저도 옷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진짜 옷 매칭하는 뭐 엄청난 그런 팁이 있는 거 알지만 그런 것도 나름 알려드리고 싶고 한데 그 영상을 녹여내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몰랐어요. 그 시도를 해서 가져와 볼 생각이니까요. 여러분들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아까 이 컬러그램 얘로 애교살도 살짝 넣을게요. 눈이 위아래로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됐죠? 눈은 이 정도로 음영을 줬고요. 라이너를 들어가기 전에 헤라의 브론저 이거 사용해줄게요. 역시 겟레디는 제멋대로 순서하는 그 묘미가 있어요. 여러분 저 진짜 구렛나루 너무 많지 않나요? 제가 항상 뭐 절대 이게 뭐 컴플렉스다 그런 거 아닌데 그냥 어떻게 이렇게 길 수 있는지 신기해 죽겠어요. 전체적으로 조금 얼굴도 따뜻한 느낌이 많이 들어가는 게 좋아서 광대까지 조금 넓게 이렇게 쓰다듬어 줄게요. 웃었을 때 쏙쏙 들어가는 이쪽 부분 여기를 다듬어 주면은 확실히 V라인 효과가 탁 나더라고요. 코 쉐이딩도 조금 꼼꼼하게 해줄게요. 전체 코벽을 다 쓸어줍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한쪽, 오른쪽 탁 차이가 나죠. 왜 사람마다 정말 최소한의 화장을 한다 했을 때 꼽는 몇 가지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피부가 될 수도 있고 누구는 눈화장, 누구는 눈썹, 누구는 립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전 그 중에 하나가 이 코예요. 코라도 살려야지 확실히 조금 또렷또렷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조금 더 작은 브러쉬로 음영을 조금 더 깊게 콧망울도 잡아줄게요.
이렇게 코 끝을 한번 잡아주면 확실히 좀 더 코가 이렇게 딱 짱짱해 보이는 느낌이 들죠. 오늘은 코를 너무 동그랗게보다는 약간 각지게 잡는 게 예쁠 것 같아서 끝을 이렇게 다이아몬드식으로 잡아줍니다. 릴리바이레드의 브라운 색깔 펜 라이너 사용을 해줄게요. 속눈썹 오늘 붙일 거라 블랙 라인은 너무 인상을 강하게 만들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더 가을가을한 느낌은 갈색이 예쁠 것 같아서 그럼 뒤에서부터 시작할게요. 이 정도로 내렸다가 끝에 와서 이렇게 올려줄게요. 약간 도톰하게 이런 식. 속눈썹은 붙일 거라서 반 정도만 찝겠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룩북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어디서부터 짜야 될지 구상을 정말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전신샷은 어디서 찍을지, 줌을 당겨서 찍을지, 몇 번을 할지, 주제는 뭘로 잡을지 이런 걸 생각하느라 확실히 새로운 시도라서 되게 좋긴 한데 진짜 어디서부터 손을 떼야 될지 정말 모르겠어요. 룩북 잘 찍으시는 분들 진짜 존경합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래쉬의 데일리 사용할게요. 그리고 듀오프를 사용할게요. 날이 너무 어둑어둑해지기 전에 사진을 찍고 싶은데 근데 여러분 하늘이 오늘도 미쳤어요. 요즘 매번 하늘이 너무 예뻐서 진짜 그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얼른 9월 한 달을 열심히 즐기려고 약간 뒤쪽에 이렇게 붙일게요. 가운데 붙이고 뒤에 붙이고 렌즈는 조금 색다르게 오렌지의 스페니쉬 리얼 올리브 껴줄게요. 렌즈를 맑혔더니 눈물이 엄청 났어요. 이렇게 마스카라를 칠해줄게요. 그리고 언더도 조금 진득하게 발라줄게요. 지금 딱 손톱을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그냥 투명한 걸 했어요. 너무 젤네일을 씻지 않고 했더니 손톱도 많이 망가지고 찢어지고 이래서 아트는 하지 않았습니다. 렌즈는 이 퓨어 헤이즐도 예쁠 것 같아요. 클리니크 누드팝 사용할게요. 이거는 바깥쪽부터 들어와서 안으로 조금 사선으로 들어갈게요. 그리고 앞에까지 조금 넓게 나와주면 더 예쁠 것 같아요. 와, 진짜 누드팝은 진짜 너무너무 예쁩니다. 가을은 하도 예쁜 색이 많으니까 진짜 앞으로 10월, 뭐 11월까지도 딥한 뭐 브라운 컬러부터 옅은 말린 장미색까지 너무너무 하고 싶은 메이크업이 많아요. 그래서 메이크업 영상 조금 더 자주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이것도 요즘 제가 진짜 잘 쓰는데 클리오의 프리즘 에어 하이라이터 골드 시어. 색감 보이시나요? 이게 진짜 여러분 기가 막히게 예뻐요. 이렇게 빛이 반짝반짝 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확실히 더 입체적이어 보이고 조금 더 골드 색감이 더해져서 전체적으로 화장이 조금 더 따뜻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얘는 뭐니뭐니 해도 귀에 이렇게 살짝 앞에 연결해주고 이러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 화장법 여기도 해서 연결 그리고 눈 앞에도 살짝 지나가줍니다. 대망의 립 들어갑니다. 요거는 스타일난다의 머스 컬러인데요. 조금 전체적으로 진하게 벽돌 컬러를 깔아줍니다. 저는 이런 매트한 거는 오히려 딱 라인을 따는 것보다 약간 번지게 해주는 게 예뻐서 그냥 손가락으로 대충 그 여기다가 조금 더 진한 벽돌 느낌을 주고 싶어서 요거는 이번에 새로 나온 이글립스의 솜사탕 틴트인데요. 칫이라는 컬러입니다. 얘네 진짜 귀여운 게 흥, 칫, 뿡 이렇게 세 개가 가을 컬렉션으로 나왔는데 색도 가을가을스럽게 너무 예쁘고 질감도 진짜 좋아요. 너 왜 왔어? 가! 깨 가! 예, 가세요. 깨 가. 응?
벌써 너무 시간이지만 저는 더 어두워지기 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발색도 너무 잘 되고 질감도 굉장히 매끄러운 벨벳 틴트 피니쉬라서 너무 좋습니다. 이게 너무 시간인데? 밥 먹을 시간인데 지금 밥 안 줬다고 저러고 시위하고 있어요. 밥 주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컬러가 완성이 됐고요. 저는 팟게 빨리 밥 주고 머리랑 옷 갈아입고 돌아올게요. 머리는 그냥 안으로 C자로 살짝 말고 앞에만 S컬을 넣어줬고요. 그리고 목걸이랑 귀걸이를 약간 골드톤으로 이렇게 맞춰줬고 위에는 제가 좋아하는 이런 골지 스타일의 회색깔 긴 얇은 니트? 정말 얇은 니트라서 지금 같은 환절기 입기 딱 좋고요. 아래는 이런 치마를 입었어요. When you kiss me, baby.